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와 포스코가 손을 잡았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설비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 포항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인데요. 상생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약속의 현장 담아봤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지난 7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정식 포항제철소장, 이병석 박명재 국회의원, 279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제철소 투자 확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2016년까지 대형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또한 포항시는 포스코의 기업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침체된 철강 경기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린 포스코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MOU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정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가 최종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지정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는 LH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돼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426억 원을 들여 그린에너지와 바이오, R&D 산업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었는데요. LH공사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결정돼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덕 시장은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해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곧 사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는 대체 개발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삼진 CNC가 자체 타당성 조사와 개발 계획 변경 등을 진행해 실시 계획 승인 신청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름철은 음식물 쓰레기 양이 다른 계절보다 30%나 많아서 쓰레기 처리가 늘 골칫거리인데요. 이 문제 해소를 위해 포항 여성단체 회원들이 나섰습니다. 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는 6일 북부시장 일대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이날 여성단체 회원들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결의문을 낭독한 후 시장을 돌며 시민들과 음식점 등에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시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장보기 전 필요한 품목을 메모해 구매하기, 구매 후 바로 손질해 한 끼 분량으로 나누어 보관하기, 가족 식사량에 맞춰 먹을 만큼만 조리하기,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해 배출하기 등을 앞장서 실천키로 했으며 수분은 빼고 채소, 과일 껍질은 말리고 남은 음식물은 줄이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2015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현재 킬로그램당 30원에서 60원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해 감량률이 높은 공동주택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2회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포항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인 세계 55개국에서 3,46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낙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옥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옥 슬로우시티 친환경 무농약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회에 걸쳐 남구 동해면 일원에서 다양한 농어촌 체험 캠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호랑 새우녀 설화의 발상지이자 바닷가와 산이 인접한 동해면의 특성을 활용한 농어촌 마을 체험, 조개잡이 체험, 자연 방사계란 줍기 체험 등으로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한여름밤에 낭만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잔잔한 밤바다와 시원한 바람, 좋은 사람들,
그리고 분위기 있는 음악까지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로맨틱한 밤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포항에서 펼쳐졌다고 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칠포 국제 재즈 페스티벌 포항 포스팅에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재즈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재즈 조금은 어렵고 애매모호한 장르라는 편견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재즈 결코 어렵지 않은 장르입니다. 시원한 여름바다와 함께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재즈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게 만드는 재즈. 재즈를 멀리 하셨던 분들도 이 축제에 오시면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즈가 흐르는 밤바다의 낭만을 느끼러 가보실까요? 공연 준비로 한창인 영일대 해상무가갑 야외 무대. 이곳 영일대에서는 칠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의 프레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재즈 페스티벌의 열기를 먼저 느낄 수 있게 리허설에 박차를 가합니다. 밤의 낭만을 한껏 끌어올려줄 칠포 재즈 페스티벌 어떤 축제인가요? 네, 저희 칠포 재즈 페스티벌은요 2007년도 1회를 시작해서 지금 8회째를 맞고 있고요. 국내외 아주 훌륭한 뮤지션들을 출연시켜서 이 지역에 영남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재즈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 바다의 아름다운 선율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떤 공연들이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특징이라면요, 예.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대중성도 있어야 되고, 다양성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신구 세대의 소통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중점적으로 쓰고 뮤지션들을 섭외해서. 관객 앞으로 성큼 다가온 프레콘서트 무대. 재즈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무대들이 이어지는데요. 밤바다와 야경, 여기에 재즈 선율까지 어우러져 관객들을 더욱 매혹시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재즈 공연, 이 칠포 재즈 페스티벌 어떻게 오셨나요? 아, 전국을 돌면서 캠핑 여행하던 중에 이렇게 물회 먹으러 들렀어요. 알고 오신 거는 아니고요. 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노래 듣고 좀 놀랐는데 이렇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재즈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고 되게 좋은 공연인 것 같아요. 포항의 대표적인 여름 문화 행사로 자리 잡은 칠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올해는 클래식과 재즈를 두루 섭렵한 뮤지션을 비롯해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로 유명한 국내 뮤지션들이 축제를 빛내줬는데요. 재즈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칠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여름이 오면 꼭 한번 즐겨볼 축제로 강력 추천합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재즈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 재즈 페스티벌 즐겨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전혀 밤바람도 시원하고 그 좋은 노래 들으니까 낭만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분들 한 마디 해주세요. 어떠신가요? 네. 작년에도 그 재즈 페스티벌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참여를 못했었거든요. 올해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포항에서 이런 페스티벌이 열리니까 어떠세요? 좋죠. 앞으로는 이런 문화가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적 색채가 변화무쌍한 재즈. 한번 들으면 누구나 그 매력에 빠져들게 만드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여름에만 만날 수 있는 칠포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서 재즈와 친구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감미로운 재즈 선율, 정말 한여름 밤의 낭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멋진 분위기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도 재즈의 매력에 한 번쯤은 꼭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공간을 조각하다즈는 시각예술인 설치와 조각의 비물질적인 소리가 융합한 사운드 아트 작품으로 구성된 기획 전시입니다. 고정된 공간을 점령하는 다른 유행의 작품과 달리 사운드 아트는 소리를 매체로 하고 그 주체로 다루는 예술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미술관에 오시면은 귀를 크게 여시고 시각적으로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몸으로도 그 음파를 체험하셔서 사운드 아트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뒤에 보시는 작품이 김성령 작가의 타워라는 작품인데요. 전체 높이가 7m입니다. 예, 김성령 작가는
저렇게 폐기 처분된 스피커를 211개를 모아서 높이를 7m로 쌓았는데요.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것은 바벨탑입니다. 인간의 오만함의 상징인 바벨탑이 그 신이 노해서 은으로 다 각자로 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걸 얘기했는데 저 작품 안에 들어가시면은 웅얼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작가는 그 1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장벽이었던 그 언어의 문제를 그 모티브로 작품을 한 것입니다. 이번 작품은 김영섭 작가의 노란 풍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저기 딱딱딱 하고 들리는 소리는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 의사봉이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권위나 사회의 어떤 지위나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요. 그 속에 노란 풍선이 저 소리와 함께 진동하는 모습은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보시는 작품은 김영섭 작가의 다른 작품 맛있는 소리라는 작품인데요. 여러 개의 학습기가 높이를 달리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소리는 그 새마을 노래가 다섯 곡이 편곡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소호스트가 상품을 팔 때 그 나오는 목소리가 지금 같이 중복돼서 겹쳐서 나오는데 새마을 노래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어떤 정부의 그런 그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맹목적으로 추정했던 그것과 지금 현대 우리의 삶이 대량 생산의 시대이고 소호스의 달콤한 그 말레에 의해서 작품을 구매하는 그 두 개가 중복되어서 지금 겹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사운드 아트 작품은 그 소리를 이제 주로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전시장에 오시면은 귀를 아주 크게 열고 작품에 귀를 기울여서 작품을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사운드 아트는 우리나라에서 한 최근에 알려진 작품들인데요. 요즘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 많은 소음들 속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그 소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반영을 해서 작품으로 만들었는지 미술관에 오셔서 큰 귀로서 또 몸으로 그 음파를 느끼시면서 관람하시면은 사운드 아트를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인 마이핀 발급 업무를 시작합니다. 마이핀 서비스는 오프라인 본인 여부를 확인받는 서비스로 나이와 성별, 지역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발행 연도, 발행기관 코드 및 난수 등으로 구성된 13자리 번호인데요. 이 마이핀의 발급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공아이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TV 열린 포항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